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현대의 그랜저 ACE 차량입니다. 네, 정말 많이 보신 차량일 거고요. 저희도 영상을 정말 많이 찍은 차량인데 그만큼 인기가 정말 많은 차예요. 네, 신차일 때도 정말 많은 판매량을 가졌던 차량인 만큼 지금 이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순환이 빠른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베스트셀링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식 짧고 주행거리 좋은 차량들 네, 빨리 연락 주시는 게 일단 최고입니다. 일단 이 차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2015년에 등록한 2016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44,000km, 단순기차랑은 완전 무사고 차량의 HG 240 모던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일단 이 차량 외관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실게요. 외관 한번 보시면은 초기에 나왔던 그랜저와 다른 이렇게 세로 형태의 그릴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옆으로 이제 가로 형태의 그릴이었을 때도 좀더 웅장한 모습을 줬다면은 이 세로 형태의 그릴이 들어가면서 좀더 세련된 모습을 확실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 부분이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기도 하고요. 밑에 이 안개등하고 이 주위에 감싸고 있는 이 크롬으로 해가지고 전면부 디자인은 좀더 세련된, 내가 좀더 올드한 것보다는 확실히 좀더 영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당연히 전면 센서 들어가 있고요. 후방 센서까지 전체 옵션도 많고 넓고 뭐 성능 좋기 때문에 제가 봐도 베스트셀링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지금 앞에 펜더부터 뒤에 펜더까지 전체 보시면은 이 그랜저만의 좀더 확실히 웅장하고 역동적인 라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앞부분에서 오는 이 캐릭터 라인,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어지는 이 캐릭터 라인이 좀더이 차의 덩치를 크게 보이고 좀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정말 깨끗하죠? 네, 앞에 펜더, 뒤에 앞도어, 뒷도어, 뒤에 펜더까지 정말 문콕 찌그러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 하얀색, 네, 하얀색 펄 색상에 또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려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차량의 진리인 색상이에요. 검은색 그랜저도 정말 많이 팔리지만 이 흰색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 이 그랜저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색상의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뒷부분으로 한번 와봐도 말이 살짝 꼬이네요. 네, 뒷부분 와봐도 뒤에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지 않아도 넓어요. 정말, 네, 그랜저 ACE 차량의 이 트렁크는 어느 누가 봐도 이차 트렁크가 좀 좁다라고 말이 안 나올 만큼 정말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재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그냥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반대쪽에 있는 이 뒤에 팬더, 그리고 뒷도어, 앞도어까지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거기에 휠 상태도 전체적으로 기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관 한번 둘러 보셨고요.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실내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느낌이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확실히 주는 것 같아요. 네, 현대에서 이제 준대형 세그멘트인 그랜저, 이 그랜저의 힘을 정말 많이 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그랜저란 이름을 현대에서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트에 보면 이렇게 자수로 그랜저라고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제 도어 트림이나 이제 도어 밑에 쪽으로 보시면은 그랜저란 이름이 중간중간에 보이는데요. 그만큼 이 그랜저란 이름에 좀더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는 게 확실히 보여집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옵션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핸들 같은 경우에 핸들 열선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이 앞에 중앙에 트립 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트림 창 컨트롤 버튼, 그리고 블루투스 핸즈프리와 오디오 버튼까지 전체적으로 핸들에서 많은 기능을 할수 있게끔 핸들에 빡빡하게 진짜 빽빽하게 이렇게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공부 한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떤 버튼이 어떤 버튼인지.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은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를 조절하는 버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그랜저에서 제일 특이한, 제일 특색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동 시트 조절하는 버튼이 이렇게 시트 밑으로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도어에 이렇게 좀 시트 모양으로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게끔 되어 있고요. 마치 약간 벤츠에서 본 듯한 네, 그런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위에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커버를 닫아놨죠. 닫아놨을 때는 그냥 선루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위에 커버만을 열어주면 중앙에서 이게 갈라지듯이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위에 이제 루프를 보면서 갈 수 있고요. 이렇게 오픈까지 하면은 좀더 넓은 개방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루프 오픈할 때 이제 소리가 많이 안 나요. 깨끗한 소리가 나는 게 이제 선루프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꼭 중고차 살때 선루프는 꼭 열어보시고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사용 관절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2000월 블랙박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HD 등급이네요. 그래서 정말 깔끔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이 차에서 이제 가장 좀 세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대시보드 중앙인 것 같아요. 네, 중앙에 약간 좀 날개를 펼친 듯한 이런 여러 라인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좀 더 역동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위에 보시면은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할로 해가지고 이쪽에 내비게이션과 이쪽에 다른 이제 AV 시스템을 킬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만 보려면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볼 건데요. 네, 후방 카메라 잘 작동됩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제 CD 플레이어와 그리고 액튠이라는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더 이제 음질도 좋게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게 이제 저는 조금 차라리 중앙이나 아니면은 이제 아날로그 시계로 넣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좀 시계가 조금 허접해 보여요. 네, 그럼 밑으로 보시면은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또 이제 수납 공간이 크게 들어가 있어서 핸드폰 같은 거 넣기에도 충분히 될 만한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이제 기어봉 쪽을 보시면은 이제 파킹 어시스트, 트랙션 컨트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에 이제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컵홀더까지 들어가 있어서 뭐 전체적으로 뭐 사용하는데 되게 넓고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자리 공간 한번 확인했고요. 들어가서 뒷자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왔는데요. 뒷자리 공간은 정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정말 넓은 공간 나오고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딱 되게 몸을 감싸주는 듯이 이렇게 포근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말 뒷자리에서 이 편안함은 가히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넓은 공간과 네, 정말 편안한 공간. 뒷자리는 진짜 칭찬할 만한 합니다. 네,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현대 그랜저 HD 차량 실내실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셨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드리자면 2015년에 등록한 2016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44,000km 단순교차라면 완전 무사고 차량의 240 모던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일단 이 흰색 바디에 저 파노라마 선루프만 봐도 진리라고 할 만큼 정말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확실히 고급스러운 실내와 정말 넓은 공간 네, 요거 하나는 현대에서 정말 엄지척 한번 날려주고 싶습니다. 어떤 차를 타봐도 현대 기아차 만큼 정말 이런 같은 세그멘트에서 실내 공간을 이만큼 뽑아내는 차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넓은 공간을 잘 뽑아내는 차량이기 때문에 네, 어느 누가 타셔도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공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 차 이외에도 앞으로 정말 많은 차량들, 좋은 차량들 계속 찾아와가지고 리뷰해드릴 예정인데요.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